시청 여러분, 김미정입니다. 오늘 직사광선 레전드 하루.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바로 네일을 하러 갈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태국에 와가지고 다 기본 네일만 했었잖아요. 색깔 간단한 거. 근데 오늘은 귀여운 거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리본에 빠져가지고 리본 빵빵 박힌 네일. Follow me, follow me. 엄청난 실력입니다. 손끝에서 느껴져요. 짠! 이렇게 되었고 이제 이거를 3D로 만들면 끝입니다. 짠! 여러분, 저는 네일이 끝났는데요. 빠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꼭꼭 오세요. 진짜 너무너무 강추드리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어떡해. 오 마이 갓, 너무 귀여워. 오, 큐트.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일을 다 받고 올드타운에 있는 카페를 가볼 겁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토바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헬멧 주시는 곳 많이 없는데 오랜만에 헬멧을 받아봤네. 제가 오늘 온 카페는 바로 이곳입니다. 안녕. 짜잔.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사진 많이 찍어야지.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고요. 섞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우와. 우와, 폼 미쳤다. 오,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폼 미쳤다. 왓치앙만. 오. 카페에 있다가 사원을 구경하러 왔어요. 오. 나 사원 좋아, 예뻐. 오늘은 같이 구경할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는 코끼리 모양의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코끼리다. 오. 엄청 평화롭고 예뻐요. 직사광선. 여기에 계신 스님분들이신가 봐요. 완전 고퀄리티. 짠! 여기는 삼왕상이라는 곳인데 아름다워. 우와! 오. 우와. 수원나무입니다. 여기 이렇게 소원을 적는 것 같아요. 여기 펜으로 적을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맞아, 가사예요.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가사가 이거 챙겨가가지고 이거 봤었거든요.
나쁜 얘기 듣지 말고. 어, 맞아. 나쁜 거 보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생각 많이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렇게 용을 색칠 중입니다. 금색으로. 나비를 쫓고 있어. 와우. 와우. 이게 스무디 맛집 같아요. 우와. 쪽박초. 짠. 저는 또 수박 주스를 시켰고요. 맛있어, 맛있어. 여기 추천. 너무 예쁘네요. 이곳은 왓제디 루앙인데요. 입장료가 50바트가 있습니다. 올리 캐시. 스캔 안 됩니다. 우와. 예쁘다. 헐, 왜? 궁금해. 이유가. 여기 여자가 왜 못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여자는 월경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유타야 가면 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 계십니다. 우와 진짜 크다. 그렇던 건가? 여기 원래 하얀색인데. 어, 그런 거 같아. 엄청 커다란 강아지가 있어요. 어, 착하다. 오, 착해. 왓 플러싱. 굉장해. 여기 완전히 굉장해. 여기 진짜, 그치? 여기 진짜 굉장하다. 저는 오늘의 사원 투어를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맛집 중에 똥땜또에 가서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새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엄청 핫하고 사람이 많아요. 요즘 푹 빠진 코코넛. 치킨 커리였고요. 저는 돼지고기 뼈, 피쉬 튀김, 네, 시그니처인 삼겹살. 짠, 삼겹살 튀김. 이게 드라이라고 했으니까 말린 건가 봐. 에어 드라이. 이게 정말. 망고 요거트 스무디.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요. 10시까지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이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핫한 곳이 없어서 찾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막 사람이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감성의 바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망고 스티키 라이스 술이에요. 여기 시그니처이고요.
이거는 꿀입니다. 꿀술.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정입니다. 오늘 하루 기대해 주셨습니다. 와우. 거기다가 진짜 맛있다는 차이티 라떼. 뭐야 이거? 너무 맛있다. 여기는 오늘 오픈한 카페인데 원래 있던 데인데 이제 이전한 것 같아요. 와우. 완전 크고 괜찮은데요? 우와, 여기 되게 예쁘다. 햇님 시작 들어와서. 제가 카페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오픈런을 해보는 건 처음인데 바로 시그니처 먹어봐야겠어요. 제가 언제나 먹는 거 아시죠? 레몬 파운드랑 아아. 너무 많이 봐서 사실 감격이 쫀 떨어진다. 요. 여긴 타페문인데. 엄청 많아요, 비둘기. 여기는 책방이에요. 그리고 카페도 같이 하고 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코끼리 삼켰어. 카페 공간 이렇게 있고, 진짜 이렇게 책과 그릇과 엽서. 어, 귀여워. 어? 나 못 들었는데? 아, 진짜 그랬어? 어? 미안, 나 지금 알았는데. 짜잔. 진짜. 와, 엄청 좋다. 우와. 사람도 별로 없고, 햇살도 진짜 예뻐요. 짠! 저는 아까 커피를 먹어가지고 초코라떼고요. 친구는 여기 시그니처인 로스트스타라는 커피입니다. 태국만의 초코맛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뭔가 엄청 달고 초코우유 같은 느낌이라 하면 여기는 물을 많이 넣은 설탕 하나도 없는 그냥 진짜 올리 초코가루 있지? 그 맛이야. Come! Hey! 여기 이렇게 SBTYL. 와, 여기 짱인데? 엄청난 쇼핑샵. 우와, 너무 귀여워. 추천드립니다. 이런 소품샵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왔던 소품샵 중에 제일 한국 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격대는 컵이 200바트니까 만 원 안 합니다. 드디어 온 무에타이. 인생 첫 무에타이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여기 구글 리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맛집이라고 했을 때 조금 실망한 적이 많았는데, 과연 이 무슨
카카오칩은 실망시키지 않을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커요. 나 미쳤어. 여기 1등. 뭐예요? 돌아서 달려간 어때 네 맘은 항상 내 반대 자리 벅차고 나간 다음에 우리 두다 보니 별 밖에 반복돼 드론가 대신 the why 넌 항상 내 전부다 사랑한단 말했지 마 I'll call you Honestly, 맞아 우리 잘 맞았던 건 정말 딱 그거 하나였으니 하긴 그 누굴 만나도